236. If hunters had not killed elephants so cruelly for food and ivory for many years, they would have much larger populations nowadays. 만약요, hunter가 had not killed elephant, had pp. 자, 엘리펀트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다면 뭘 위해서? 음식과 아이보리를 위해서 수년 동안. 그들은 헌터가 될 수도 있고 엘리펀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대명사 잘 생각하셔야 돼요. Would have much larger population. 더 많은 헌터의 인구를 갖지는 않았겠죠? 그럼 코끼리겠죠? 코끼리는 더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Would have. 자, if 주어 had pp 가정법 과거완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해본 거야. 그래서 would 동사운용 현재 가정법 과거로 현재에 대한 결과를 가정절에서는 과거의 가정을 했고 결과절에서는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지 훨씬 더 많은 개체수를 가질 겁니다. Nowadays 현재 오늘날 지금이요. 이해돼? 자 혼합가정 가정법 과거로 표현 과거로 가정했던 거 내가 학원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만나지 않았을 텐데 니들 되게 좋아한다 지금 근데 내가 이 예문 할 때마다 되게 좋아하는데 야 나도 좋거든? 아니야 안 좋아 난 슬프지 아이고 야 니네 없으면 내가 이런 미친 짓거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를 생각이나 했겠어? 머리띠 꼬집으면서 예 자 웃겨도 줘야 되는데 다음에 할거 설명할 것도 봐야 되고 무슨 생각할 시간은 없이 그냥 보고 즉흥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 생각보다 진짜 타이트한 수업이야 그래서 실수가 나오지만 재밌네 시간 가는 줄 몰라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어느 파트 얻은 걸 찍다가 얘기한지도 모르겠어 회춘한 느낌? 퇴직한 어떤 50대, 60대 할아버지가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느낌? 그러니까 원장 일을 하다 보니 수업에 소홀하게 되고 부족하게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만해야지를 결정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내 수업에는 조금 더 전념하는 느낌? 몸은 피곤하지만 재밌어. 우와, 재밌네. 그러니 재밌고 즐거운 걸 막 찾아봐.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 진짜 포기했거든. 이제 안 되겠다. 수업은 못 가르치겠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리고 뭐 지금도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더 퀄리티 있고 더 잘 가르치는 강사를 뽑으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많이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고의 반복이었는데 내가 직접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재밌어. 재밌는 것 같아. 됐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띠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머리띠 한번 보이나? 한번 해보려고. 짠. 다시 할게요. 개짓거리 그만하고. 그러니 재밌는 거 찾아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있었고 여기서 이걸 할 수 있게 돼서 즐겁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씨 그냥 쳐들어. 자, if William 여기 갈게요. 내 친구 William. 237. If William the Conqueror hadn't invaded England in 1066, the English language would probably have much fewer words of French origin. 이게 영어의 혁신적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이 배우는 윌리엄 더 컨커러, 정복자 윌리엄이요. 얘가요, 침략했어요. 잉글랜드, 영국을요, 1066년에요. 그래서 영국 언어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프랑스 어원을 갖게 됐어요. 유럽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섞이게 돼요. 그래서 서로 많은 같은 어원을 쓰거든요. 만약에 윌리엄 컨커러가요
영국을 1066년에 침략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가정을 했던 게 영국 언어는 would probably have 아마도 갖고 있을 텐데 현재에 대한 결과를 낳죠. Much fewer 훨씬 더이 동사 아니에요. 훨씬 더 적은 프랑스 어원의 단어들을요. 됐지? 38번 갈게. 238. Without the dark, we would never see the stars. Without the dark, without before랑 같아요. 뭐뭐가 없다면 어둠이 없다면 우리는요 would never see the stars. 별을 볼수 없을 거야. 진짜 완전 깜깜한데 가 보면 조명을 좀 지나가 보고 눈이 그 깜깜함에 익숙해지잖아. 이게 뭐 극장 들어가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 별이 엄청 많이 보여. 물론 좀 깨끗한 곳이어야지 미세먼지가 없는 구름도 좀 없어야 되고 최적의 조건이지만 보다 보면 진짜 많이 보여. 몰라. 내가 휴양지 가면 가장 즐겨하는 일이야. 누워서 별 보기. 39번이요. 239. The atmosphere plays an important role. Otherwise, millions of meteoroids would fall to the Earth. So, the atmosphere plays an important role. 대기권은요, 대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더라면, 자, 대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otherwise 가정법이요. Otherwise 가정법의 대표적 특징은요, 앞에 세미콜론이 나오고 여기 콤마 나와요. 앞에 세미콜론 나오면 가정법이라고 보면 돼요. Otherwise 가정법의 특징. 앞에 세미콜론 나와요. 하지만 우린 기억 못할 거예요. 얘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면 수백만의 운석들이 would fall to the earth, to the ground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구에 떨어졌을 텐데, 떨어질 텐데. 떨어질 거야. 됐지? 40번. 240. Suppose you visited another planet. Your mass would be the same as on Earth, but your weight would be different. Suppose래 미쳤나보다 진짜 미치겠다 영어 졸 못한다 supposing 마찬가지야 가정법이야 가정해봐 하니까 그냥 가정법이야 You visited another planet 네가 또 다른 행성에 방문한다고 가정해봐 네 질량이 would be the same 같을 거야 지구에서처럼 하지만 너의 몸무게는 would be different 달라질 거야 만약 네가 다른 행성에 방문한다면 네 질량은 같겠지만 너의 무게는 아마 다를 거야. 우리 시리 언니가 또 미쳤어. 시리 언니가 저 멀리 있는데 저 멀리서 막 울려. 자, 얘는 그 NPC를 틀어주는 거고요. 얘는 내 오래간만에 찾은 개인 핸드폰이에요. 네. 진짜 오래간만에 내 핸드폰을 찾았어요. 하지만 또안 갖고 다니겠죠? 또 잊어버릴 거예요. 시리 언니는 언니가 얘기하고요. 그 이건 학원 핸드폰이요. 구글은 형이 얘기해요. 아저씨가 얘기해요. 가끔 밤에 지들끼리 대화해요. 진짜 개무서워요. 서로 얘기해서 서로 얘기하면 들리면 진짜 개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요. 니들 점수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41번 갈게요. 241. Supposing you had a friend who doesn't seem your type of person, how would you tell them that you don't want to be their friend? 잔인한데? Supposing 가정하자면 가정해봐. If you had a friend,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야? Doesn't seem your type of person. 너 타입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How would you tell? 어떻게 너는 말할 거야? 그 친구한테 you don't want to be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안 걸면 되지 않냐? 난말안 거는데. 42번이요. 아, 그래서 사람들도 나한테 말을 안 거는, 아, 그래서 지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거는구나. 42번 갈게요.
고마워. 242. Honeybee pollination is so important that we would not have one third of our food but for bees. The honeybee pollination 그 수분이죠, 수분. 벌의 수분은 so important 너무 중요해서 we would not have one third 3분의 1이죠. 우리 음식의 3분의 1을 would not have 갖지 않을 겁니다. But for bees 뭐야? If we were not for bees가 되겠죠. 벌이 없다면 without bees 가정법이야. 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우리 음식의 3분의 1을 갖지 못할 거야. 근데 벌이 20년 안에 사라질 거래. 그 환경 오염이랑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대. 먹을 거 3분의 1이 사라진대. 큰 문제지. 엄청나게 큰 문제야. 그냥 뭐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수 없는 문제야.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됐죠? 43번 갈게요. 243. I would not be where I am today if it had not been for his support, advice, and encouragement. I would not be where I am today. 내가 오늘 있는 그곳에 I would not be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만약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의 support, advice and encouragement가 없었더라면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 자, I would not be 가정법 과거죠.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Today 보이죠? 혼합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가 옛날부터 지지해줬고 충고해줬고 격려해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어요. 멋지다. 244번. 244. Allocated a larger budget, the film could have been much better than it was. But it does provide decent entertainment. So allocated a large budget. 더 많은 예산이 할당이 되죠. 그 영화는 could happy.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그냥 조동사 could에 happy로 했을 때 과거의 유감 그러니까 과거의 뭐 이런 걸로 가능 이런 걸로 봐도 돼요. 훨씬 더 좋았을 텐데. It was 그게 지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은 예산만 할당이 되었더라면 됐죠? PP로 가정법 대용어구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it doesn't provide decent entertainment 아주 상당한 decent 상당한 어느 정도 괜찮은 오락거리를 제공합니다. 45번 갑니다. 245. People say stupid things on the internet but wouldn't dare say those things out loud in public. 맞을 거야. People say stupid things.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지 같은 거 어리석은 걸요. On the internet.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wouldn't dare say. 감히 말하지 못할 겁니다. Those things. 그딴 것들을 out. 밖으로. loud. 크게. in public. 대중에서. 대중한테 밖으로 크게 그딴 걸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거 볼게요. 46번. 246. Intensive reading might have helped the concept to be more easily understood. Intensive reading, 그 집중 읽기, 그러니까 정독은요, might have helped, 도울지 모릅니다. 그 컨셉을요, 어떤 컨셉? To be more easily understood. 더 쉽게 이해되는 그런 컨셉을 도울지도 모릅니다. Might have pp. 그냥요, 이거, might have pp는요, 조동사 뒤에 happy면 과거인 거 알죠? 과거의 추측. 도왔을지 모릅니다. 도와줬을, 아, 과거죠. 도와줬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정독해서 읽었더라면 그 컨셉이 더 도움이, 그러니까 더 이해가 쉽게 된다는 컨셉을 도왔을 거예요. 그 정독해서 읽기가. 뭐, 주어를 가정 if로 보는 걸로 보셔도 돼요. 근데요, 야 미국인이라면 영어 잘할 텐데
이런 거예요. American might have spoken well. 이렇게 쓰는 거. 그냥 근데 might have 필요 그 조동사 have 필요 과거의 추측으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거 못반이네. 못봐. 못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실게요. 자, 후반부 짧게 끝났습니다. 고생했어.